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힘스태킹 목걸이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소멸업으로 지금 힘하고 모든 능력치가 있잖아요. 지능을 지워야 됩니다. 자, 항상 크래프팅 붙여 있는 거 지워주시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소멸. 자, 힘이 날라가 버렸네요. 그러면은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힘의 센스를 바르니까 모든 능력치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모든 능력치를 1티어를 보기에는 정말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운이 정말 좋아야 하고,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같이 모든 능력치하고 한 번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멸을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능력치는 웬만하면 2티어 정도로 타협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 배율도 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명타 피해 배율이 먼저 나오고 전미어가 비었다면 거기에 이제 스라소니를 이용해서 접도어를 전미어로 한번 내려봐서 모든 능력치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능력치 1티어 나왔고요. 소멸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도 저항을 날렸고요. 이제 전멸 변경 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명타 재련. 치명타 피해 배율이 나왔는데 접두어가 막혀버렸습니다. 어쩌면 좋나요? 상남자는 쫄지 않아. 아, 치배가 날라가 버렸어요. 상남자는 쫄지 않죠. 그대로 박아. 안 돼! 모든 능력치! 날라갔고요. 다시 모능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정말 아쉽다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히네코라까지 쓰기에는 제가 무슨 미러템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능력치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보자. 모능 1티어 나왔죠? 만화 획득을 지워야 됩니다. 아이고, 모능이 날라갔네요. 그리고 칩이 1티어 나오면 소멸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전미어 하나 비우기에. 자, 모능 제발 떠주세요. 1티어 떴네요. 원소정. 아이고, 힘 날라갔네요. 아, 까비. 기습적으로 한번 날려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희귀도를 날렸잖아요. 그럼 야수관에서 스라소니 접도어를 전미어로 내려서 모든 능력치를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라소니. 모든 능력치 붙었어요. 솔직히 2티어 정도면 쓸만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멸 변경 불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접 생명 재련. 생명력 8은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커런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막의 카오스 오브를 쓰고 비집중 유지를 달아서 생명력 최대치 없이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차피 스탯이 높기 때문에 체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꽉 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집중도 못 달아요. 1티어 나왔네요. 나이스. 이러면은 아주 베스트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전멸 변경 불가 또 합시다. 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생명력이 날라갔습니다. 자, 생명력이 날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전멸 변경 불가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액자일 슬램을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화 최대치가 나왔죠? 이러면은 사실 깔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생명력 다시 건드려 주고요. 한번더 다시 야수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와 변경 불가. 생명력? 자, 77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만화 최대치를 날려야 되는데 커런시가 부족한 경우 아이슬링을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비집중 유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커런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